예, 비가 엄청 내리나? 11월 며칠인가요? 오늘이 11월 29일입니다. 11월 29일. 좀 적어 놓을까요? 9, 20, 22. 올해도 벌써 다 갔죠. 그래서 이번 책은 상당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좀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앨리스 1.6, 이건 우리가 이전에 강의 녹화를 한번 다 떴던 책이에요. 그래서 혹시 뭐이 책의 자세한 내용은 코스라서 어딘가요? 여기서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천천히 이한 페이지 한 페이지 공부하시려면은 간단하게 중급 3년 차에 있죠, 아마 중급 3년 차에 들어와서 이 과정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네요. 프로그래밍 앨리스 1.6 요거예요. 이미 녹화를 다 올려놨으니까 요거 보시면은 페이지 하나하나 다 이해하실 수가 있고, 이번 과정은 강의 녹화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합니다. 좀 다르게 하는 것이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프로젝트 지향적인, 프로젝트 지향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강의 녹화했던 것과 이번에 녹화하는 것을 서로 같이 겸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책과 이 책, 또두권 정도를 마쳤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기가 무엇을 코딩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하나 세우고 수업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또 스스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코딩하겠다는 목표를 먼저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 그런지는 직접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요두 책입니다. 프로그래밍 앨리스 1.6과 앨리스 인 액션. 요두 가지를 맞췄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런 시스템을 코딩을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증 시스템을 예를 먼저 들어보죠. 그래서 제가 샘플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중에 뭐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걸 하나를 정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걸할 수도 있죠. 제가 먼저 샘플로 하나 뽑았으니까 요 샘플을 보고 요 샘플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인증 시스템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책을, 그러니까 지금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마치면은, 이 책은 이번 주에 마쳐요. 이번 주에 마치는데, 이번 주에 이 책을 마치면은 여러분들은 요 시스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요 시스템들의 한 6, 70% 정도는 코딩을 할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30, 40% 정도 모자라는 부분들은 나머지 책들, 여기 있는 나머지 책들 보면서 실력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떤 부분이 모자라는지 자기가 모르잖아요. 그죠? 자기가 어떤 부분을 공부를 돼야 될지를 알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실제 프로젝트를 먼저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먼저 시작을 해서 이 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나를 진행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아, 내가 이 부분을 모르는구나, 요걸 좀 공부를 해야겠다, 저걸 좀 해야겠다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무작정하고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예로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 시스템입니다. 제주도에 모든 인프라를 무인 인프라로 한번 진환한다면은 하는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하에서 한번 기존의 제주도의 인프라들을 새로운 인프라로 한번 전환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주제들을 몇 가지를 뽑아본 겁니다. 이게 다는 아니죠,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더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중에 예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참조해서 여러분들 나름의 프로젝트를 한번 구상을 하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 나간다고 상정을 하고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지를 그때그때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접할 수가 있겠죠. 인증 시스템 같은 경우는 먼저 기존에 운전면허증이라는 게 있어요. 운전면허증 들어보셨나요? 운전면허증. 그리고 주민등록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은 다 들어봤겠죠. 그죠? 그리고 등본도 있고, 초본도 있고, 뭐 졸업증명서도 있고, 뭐가 있나요? 그리고 뭐 공동인증서라는 것도 있고, 전자서명도 있고, 뭐 도장도 있고, 별의별 게다 있죠. 그죠? 요걸 하나로 통합을 해보자. 하나로 통합. 모든 인증을 하나로 통합해보자. 그 방법,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건데, 일단 떠오르는 것은, 제주도 인구가 예를 들어서 55만 명, 관광객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잖아요? 100만 명인데, 각각에게 프로세스를 할다. 기발하죠. 기발하지 않나요? 그리고 각각의 프로세서를 활동하고, 이 프로세서는 어느 한 머신에서 반드시 동작하도록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한 프로세스, 프로세스는 반드시 꼭 하나의 머신에서 동작하는 겁니다. 언제? 24시간. 365일. 요렇게 한번 시스템 구성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있단 말이에요. 홍길동. 홍길동의 프로세스를 할당하는 겁니다. 홍길동 프로세스. 프로세스 하나입니다. 단 하나의. 그리고 꼭 하나의. 단 하나의 프로세스를 할당하고, 이 프로세스는 반드시 어느 한 머신에서 동작하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되거나 PC가 되거나 아니면은 클라우드의 서버가 되거나 어쨌거나 홍길동의 프로세스는 하나의 머신, 이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개에서 동시에 동작할 수는 없고 반드시 하나의 장치에서 24시간 동작하도록 구성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홍길동이 인증이 필요할 때 이 프로세스가 바로 홍길동의 프로세스죠. 홍의 영어로 쓸까요? 한글로 쓸까요? H 프로세스로 합시다. 프로세스가 will provide his private key. His private key. 그러니까 private key가 public key 메커니즘이죠. Private public key 메커니즘. 점을 이용하는. 그리고 엘릭스의 프로세스 메커니즘. OTP 메커니즘을 결합하면 되죠. 요 두 가지를 결합하면은 작품이 나오죠. 그러면은 기존의 모든 인증 수단을 대신할 하나의 인증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걸 우리가 해볼 겁니다. 언제 하느냐니까 2층 맞을 때쯤 할 거예요. 제가 아마 이걸 뭐 100% 다 코딩하진 않겠지만 아마 90%는 일단 코드 골기를 잡아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걸 참조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기다 여러분들 10%를 추가하시면 되잖아. 10%를 추가해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인증 시스템을 한번 구상하고 그걸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만약 이 시스템을 우리가 구성한다고 하면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주민등록증, 등본 처분, 뭐 졸업증명서니 뭐 별의별 거 다 있죠. 뭐 이력서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뭐 병원 환자의 어떤 건강 진단이라고 진단서라는 것도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뭐 여러 수백 가지 종류의 인증서를 하나로 통일한다. 하나로. 요 시스템. 프라이빗 퍼블릭 키 메커니즘과 엘릭스의 OTP. 요거는 크립토그래피죠. 크립토그래피. 우리 크립토그래피 강좌도 녹한 게 있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나중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크립토그래피. 아니에요. 뭐 할 거 없이 우리 교재 중에 있습니다. 엘릭스 교재 중에서 크립토그래피와 관련된 게 있어요. 어디쯤 있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디 있나요? 하여튼 있습니다. 하여튼 있으니까 여기 있군요. 핸즈온 엘릭스 OTP 크립토그래피 트레이딩 법. 크립토 크런시 가지고 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크립토그래피를 다룹니다. 하는 거고 요런 시스템. 요 시스템 하나만 하더라도 어떤 화폐 가치를 따진다 그러면은 뭐 수백억, 수천억짜리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책을, 이 책을 마칠 때쯤이면 여러분도 코딩할 수 있으니 두 번째는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 쇼핑몰 이것도 한번 구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신용카드죠. 그냥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리고 식당도 있고 상점도 있고 그다음에 뭐 레스토랑 뭐 쇼핑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게 이런저런 가게들이 있고 온라인 몰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등등 또 뭐 대형마트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유통 인프라잖아요. 그죠? 유통 인프라인데 요 유통 인프라를 하나의 쇼핑몰로 통합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통합하자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나요? 식당에 제주도에 식당을 간다고 합시다. 제주도 식당을 방문하는데 맛집이에요? 맛집을 가는데 아이 갔더니 문 닫았다는 거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막상 차 몰고 가니까 이미 문을 닫고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 휴무가 되는 휴무. 그럼 흐끄름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어떤 메커니즘. 만약에 제주도에 있는 모든 가게, 모든 상점을 하나의 쇼핑몰로 통합을 한다면, 그리고 방문 전에 예약을 한다면, 예약. 온라인으로 예약이 돼요. 온라인 예약.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만약에 문을 닫았다, 그날 휴무다라고 한다면은 온라인 예약이 아예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온라인 예약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다고 하면은 식당 입장에서는 식당은 누가 언제 도착해서 무엇을 먹을지 미리 알 수가 있죠. 무엇을 먹을지, 식사할지 등을 미리 파악합니다. 심지어 조금 더 나아간다면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이 택시를 타고 온다거나 혹은 자가용 렌트카를 타고 온다거나 혹은 버스를 타고 온다거나 어쨌거나 식당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올 때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까지도 식당에서 파악할 수가 있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편의점과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일반적인 가게 상점 등등을 하나의 유통 인프라로 통합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통합하는 거. 그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게마다 프로세스를 할당.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하나의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통제 제어하도록 구성할 수가 있죠. 프로세스를 할당하고 이 프로세스가 웹페이지 이 가게의 웹페이지를 제어하고 이 웹페이지를 통해서 주문과 결제를 하고 그죠? 그리고 주문과 결제를 하는 순간에 고객과 이 웹페이지 사이에 링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과 웹사이트라 그럴까요? 간의 링크가 돼서 서로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고객의 현재 위치, 고객이 5분 뒤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짜장면 두 그릇을 시킨 두 분의 고객이 5분 뒤, 6분 뒤, 7분 뒤 도착 예정이라는 게 이 가게의 게시판, 이 가게의 모니터에 똥똥똥똥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아니면 이 고객은 식당에 도착했을 때 아마도 15분 정도를 대기해야지 자기 차례가 돌아올 것 같다. 13분이 대기해야 될 것 같다든가. 이런 것도 이미 다 알 수가 있겠죠.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엘릭스 OTP, 우리가 이 책에서 공부할 OTP로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물론 좀 전에 봤던 이런 인증 시스템과 결합을 한다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 다른 것도 화폐와 은행도 한번 생각해 보죠. 제주도에 보면은 탐나는 전이라는 게 있어요. 탐나는 전 이게 제주도 지역 화폐입니다. 제주도 지역 화폐인데 제주도 지역에서 쓰라는 거죠. 근데 다른 지역에도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발행한 원화도 있어요. 은행의 원화 KRW도 있고 그리고 은행들도 있어요. 은행 제주은행이라는 것도 있고 농협이라는 것도 있고 등등등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라는 것도 있고 상호신용금고라는 것도 있고 뭐 신용금고 그리고 수협이라는 것도 있고 신협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요것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보자. 요 모든 거. 지역 화폐부터 해서 한국은행의 원화, KRW 등등등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종의 디지털 화폐가 되겠죠. 그렇죠? 디지털 화폐는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중국하고 싱가포르가 제일 잘하고 있는데 중국과 싱가포르의 디지털 화폐 이걸 센트럴 뱅크 다음에 뭐라고 해요? 디지털 크런시, CBDC라고 얘기를 합니다. 센트럴 뱅커 디지털 크런시인데 요걸 한번 구현해보는 것도 괜찮죠. 요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공부할 OTP로 충분히 그림이 나옵니다. OTP로 쓰면은 대략 한 70% 정도 코드가 구성이 될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 프로세스를 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세스예요. 엘릭스를 공부하는 이유는 프로세스를 공부하기 위해서
프로세서를 이용을 하기 위한 건데, 이 프로세서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합니다만, 다시 별도의 주제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요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ABC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건강보험공단과 병의원도 한번, 이것도 제주도에 약 100개 정도의 병의원이 있는데, 요 병의원들이 지금 그게 잘돼 있어요. 네트워킹이 돼 있어서 어느 환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약을 처방을 받았는지 다 뜹니다. 어느 환자가 다른 병원 가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병의원에서 어떤 처방을 혹은 처치 혹은 시술 등을 받았는지, 시술, 혹은 검사 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다 떠요. 데이터가 뜹니다. 데이터가 뜨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요 검사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A라는 병원에서 MRI를 찍었다. 그죠? MRI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병원에 간다. 그러면 이 MRI를 CD에 담습니다. 데이터. MRI가 뭔지 아시죠? Magnetic Resonance Image Processing. 자기 공명 영상 장치. 이 MRI 작동 원리도 제가 한번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CT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사진을 CD에 담아가지고 다른 병원에다 가져다 주면은 그 병원에서 새로운 병원, A라는 병원에서 MRI 찍은 것을 CD에 담아서 B라는 병원에 가져가는 형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모든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의료정보 시스템으로 통합해보자는 거죠. 통합. 자, 이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죠. 어떤 식으로 이걸 그림을 그릴지. 제 생각에는 머신마다, 모든 머신이죠. 머신마다 프로세서를 할당하고. 다시 오버리고 다시 하죠. 복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각각의 머신에 이치 머신에다가 프로세스를 할당하는 겁니다. 프로세스를 할당하고 이 프로세스가 이 머신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특정 서버에다 저장하는 거죠. 그죠? 또 데이터 인투 어스피스피 서버에 저장하는. 그리고 이 데이터는 반드시 어떤 허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권한이라고 그럴까요? Authorization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Authorization을 거쳐서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겠죠. 그죠? 병원마다 프로세스를 할당하는 거. 그럼 이 프로세스는 병원이란다. 기계 장치마다 프로세스를 할당하는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머신뿐만 아니라 혹은 의료진도 마찬가지죠. 의료진의 활동 혹은 간호사나 의사 뭐 등의 활동이죠. 등의 활동의 프로세스를 활동해서 이 프로세스가 이 간호사 혹은 머신의 활동을 저장을 하도록. 그죠? 그러면은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의사, 어떤 간호사가 어떤 환자에게 어떤 처치를 했고 어떤 시술을 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하나의 서버에 모이게 될 것이고, 그 서버에 모인 그 데이터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있고, 그 권한은 누구한테 주느냐 하니까 환자 자신에게 주는 걸로 하죠. 패션. 그러면 환자의 어떤 인허가 퍼미션 하에서 다른 의사나 다른 어떤 건강 관련 기관들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해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물론 이제 의사나 간호사를 AI로 대신할 필요는 없고 이런 거는 그냥 엘릭스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도 한번 구성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식당도 한번 식당이나 레스토랑 같은 경우입니다. 레스토랑, 식당과 레스토랑도. 그 식당과 레스토랑에서는 기본적으로 뭘 준비를 해야 되냐니까 식자재를 준비를 하죠. 식자재가 뭔지 아시죠? 그리고 뭐 각종 식자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요리를 하는 거죠. 요리하거나 혹은 조리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상품, 식사죠. 식사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 요리 생산하는 건데, 그요 식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어떤 식당, 어떤 레스토랑에서 어떤 식자재, 예를 들어서 뭐 중국집 같은 경우는 밀가루, 식용유, 또뭐 등등, 제가 알고 있는 건다 나왔네. 단무지, 그리고 춘장 등등을 소비할 텐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언제쯤 떨어질 것인지, 소진될 것인지, 언제 새로운 것을 주문해야 될지를 미리 산정하고 미리 예상해서 해당 식자재를 미리 제주도에 확보를 하는 것.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식자재 유통센터라 그럴까요? 유통센터. 음식점 식자재 유통센터. 요걸 한번 코딩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식당마다 프로세스를 할당합니다. 식당마다 프로세스를 할당해서 이 프로세스가 그 식당의 식자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어떤 식자재가 언제쯤 떨어질 것 같다는 판단이 되면, 그때 되면 유통센터에다가 노티피케이션을 보내는 거죠. 노티피케이션 보내서 주문을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주문과 동시에 결제도 하고, 오더, 뭐 결제. 결제도 마찬가지, 페이먼트입니다. 페이먼트 할까요? 페이먼트라는데, 요거는 우리 좀 전에 봤던, 좀 전에 봤던 ABC와 같은 화폐와 은행 시스템. 화폐와 은행 시스템, 요건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이건 상당히 긴 주제라서 제가 별도의 에피소드로 한번 잡아서 정리를 할게요. 요걸로 ABC로 결제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죠? 세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서도 현재 우리 그뭐 부가세 신고라든가 소득세 신고라든가 뭐 소득세라든가 등등등등 신고를 하고, 다음에 세금을 과세를 하고, 과세하고, 다음에 세금을 징수를 하고, 이런 과정을 1년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모든 가게, 모든 개인마다 하나의 프로세스를 할당해서, 이 프로세스는 그 개인이나 어떤 사업체의 영리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영리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그 결과, 그죠? 대차 대조파 손익 계산서 같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세무서에다가 바로 전송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과세, 징세, 택세이션이 자동으로 진행돼. 택세이션이 진행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개개인 사업체는 세무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 시스템이 다 스스로 할 거니까. 그죠? 세무서 자체도 하나의 프로세스로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무서를 하나의 슈퍼바이저 프로세스로 만들고, 그리고 각각의 사업장을 워크 프로세스 혹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구성하면 되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둘 사이에 서로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그리고 슈퍼바이저, 텍스 슈퍼바이저 프로세스 간의 소통을 통해서 과세와 어떤 걸 진행한다 그러면 굳이 뭐 세무사라든가 뭐 회계사라든가 뭐 세무서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걸 다 자동화시키는 거죠. 자동. 이런 시스템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려면 먼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먼저 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걸 코딩하려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는 크게 뭐 대차대조표, 밸런스 시트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현금 흐름표,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리테인드 어닝 하는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나요? 자본잉여금 처분계산서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런 걸 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한 두세 시간만 공부하면 이거 다 바로 다 이해를 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어쨌거나 요런 시스템을 각각의 어떤 프로세서, 그죠? 각 프로세스가 해당 자기가 맡고 있는 사업체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해서, 그런 다음에 그 사업체의 프라이빗 키, 서명이죠. 전자서명을 첨부해서 세무서 프로세스에다가 데이터를 전달하고, 그리고 그 세금은 자동으로 그 사업장의 ABC 어카운트로 해서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하시겠죠. 일단 ABC 시스템은 모른다더라도 그냥 ABC라고 하는 어떤 화폐 혹은 금융 시스템이 있다고 상정을 하고 거기서 자동으로 결제된다고 상정을 하면 되죠. 상정을 하고 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겠죠. 그죠? TV도 마찬가지입니다. TV도 이제 제주도에 뭐 수백만 대까지는 아니지만은 거의 뭐 수십만 대의 TV가 있어요. 그죠? 10만 대로 합시다. 10만 대 TV. 이 TV를 제어하기 위한 앱,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웹 앱. 웹 앱을 작성을 하고. 이 웹 앱은 엘릭스의 피닉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로 작성을 하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서버 프로세서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TV마다 하나의 프로세서 TV 프로세서를 작성 TV 프로세서 구성하죠. 그리고 웹앱 이것도 프로세스예요. 웹앱 프로세서를 구성을 하고 그래서 이 방송국입니다. 방송국 브로드캐스트라 그럴까요? 브로드캐스트 서버 프로세스, 방송국 프로세스와 웹앱 프로세스, 스마트폰에 있는 걸로 상정을 하죠. 그리고 TV에 어떤 예를 들어 TV에 각종 전자장치가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프로세스를 하나 할당하는 걸 하죠. 그래서 이 색깔의 어떤 데이터 전달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를 통해서 누가 언제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나 받는지에 대한 통계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청소년들은 서울에 있는 청소년들보다도 다큐멘터리, 자연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많다. 혹은 부산이나 광주에 있는 청소년들은 어떤 히스토리 채널에 관심이 많다. 지역별로 인구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취향도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시스템. 거기에 어떤 효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성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것도 뭐 엘릭스로 간단히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도 한번 만들어보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참조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라는 겁니다. 구상을 해서 그 구상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학습에 엄청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꼭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요 참조를 하라는 겁니다. 요런 시스템. 그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제주도에 공중화장실이 아주 잘 돼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공중화장실 예를 들어서 100개 정도 있다고 가정합시다. 100개 있는데, 이 100개의 공중화장실 각각의 변기가 있겠죠. 변기가 있고, 양변기가 있습니다. 양변기의 상태. 그죠? 그리고 화장실 전체의 위생 상태. 상태. 그리고 더운물도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 더운물 온수와 냉수죠. 온수와 냉수의 공급 상태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지금 제주도에는 또 뭐가 많느냐 하니까 풍력발전기가 많은데 그 풍력발전기로부터 전기를 뽑아서 공중화장실로 전송할 때의 어떤 그런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 등등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제주도에 있는 100개 전후의 공중화장실 각각의 활용도 그리고 변기 각각의 위생 상태와 청결 상태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토일렛 서버를 한번 구성해보세요. 네, 서버. 마찬가지, 이 양변기 각각의 어떤 프로세스를 할당하는 게 생겼죠. 변기마다 컴퓨터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뭐, 양변기에다 컴퓨터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할 수 있죠. 아두이노 보드 쓰면 되잖아. 아두이노. 제가 좋아하는 아두이노. 그죠? 이게 우리 돈으로 한 2,000원 밖에 안 해요. 2,0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변기마다 아두이노 보드를 설치해서, 그런 다음에, 좀 더 되겠네요.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니까. 화장실 양변기에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생각해보죠. 이건 뭐, 우리가 실제 이 시스템을, 바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니까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사람이 없는 동안에 양변기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카메라가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 안 되겠죠. 그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양변기의 위생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카메라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상당히 재밌는 주제일 것 같아요. 자, 법원입니다. 법원의 업무 중에서 대부분의 업무는 99%의 업무는 사실 확인입니다. 업무는 사실 확인. 예. 그리고 실제 재판 과정은 1%밖에 안 됩니다. 그죠? 사실 확인 과정.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별의별 증명서라든가 뭐 별의별 것을 서류를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나 등등등등 뭐 국세청이라든가 뭐 연금공단이라든가 등등등
각종 기관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그것을 법원에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원은 이 먼저 페이퍼 작업, 서류 작업을 하고 그게 99%의 작업이에요. 나머지 1% 작업이 이제 판결, 재판이 되는 겁니다. 이 99%의 작업을 자동화시킬 방법을 생각해보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99%를 자동화. 사실 확인 과정을 자동화한다. 사실 확인 과정을 자동화한다는 것은 사실을 기록하는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기록 과정을 자동화. 사실 기록 과정을 자동화한다는 것은 모든 기록은 참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은 참이라고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죠? 모든 기록은 반드시 참, 반드시 true. 참임을 기술적으로 보장. 요게 블록체인 기술이잖아, 원래. 그죠? 근데 블록체인 기술이 엉뚱한 데 쓰여가지고 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은 요것들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다른 말로 하면 Git이에요. Git 기술입니다. Git. Git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Git을 통해서 법원 업무를 거의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떤 식으로 상정할 수 있을까요? 모든 개인, 모든 사업체, 모든 기계, 그죠? 기계, 그리고 모든 시설, 혹은 건축물마다 프로세스를 할당하고, 그리고 이 프로세스는 이 시설, 개인이나 사업체나 기계 등등의 활동을 기록하는 거죠. 활동을 기록하는데, 활동을 어떻게 기록하냐 하니까, 기술을 기록. 그죠? 그리고 이 개개인의 활동들의 기록한 기들을 서로 위빙시키는 거예요. 위빙이 뭐예요? 면직물 짜듯이 서로 연동시키는 거예요. 연동시킴으로 해서 어떤 기록도 한번 기록된 것은 절대로 위조나 변조될 수 없음을 기술적으로 보장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사실 확인 과정을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법원 업무의 99%를 자동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예요. 한번 우리가 지금부터 앨리스 공부를 할 거잖아요. 앨리스 공부하면서 이걸 염두에 두고 내가 법원 프로젝트, 그러니까 모든 사실 확인, 모든 기록은 참임을 보장할 기술적 장치로서 어떤 엘릭스로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겠다. 그것도 괜찮죠. 좋은 생각입니다. 그죠? 경찰의 업무. 경찰 업무가 뭐예요? 경찰 업무는 수사 업무도 있습니다만 수사 업무는 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치안이에요. 치안 99%. 이거 치안은 점검이죠. 점검하고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이 확인하고 그리고 예방하는 것들인데 이 점검과 확인과 예방 이걸 자동화시킬 방안.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CCTV를 예를 들어 CCTV. 제주도 전역에 CCTV를 예를 들어서 1만 개를 설치한다. 1만 개. 얘를 설치하고 이 각각의 CCTV마다 프로세스를 할당하죠. 프로세스를 할당하고 이 프로세스는 1초에 한 번씩, 그러니까 1초에 퍼 1세컨드 한 번씩 그 주변 상황의 사진을 찍어서 그걸 서버에 전송을 하는 거죠. 1초에 한 번 혹은 1분에 한 번 한 번씩 주변 상황의 사진을 찍어서 서버에 전송하고 그 서버는 어떻게 하나? 서버 프로세스는 이상 상황을 어버노멀티 디텍션이라고 하죠. 어버노멀티 디텍션. 뭔가 이상한다. 빈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간다거나 혹은 도로에 자동차가 사람이나 자전거를 치었다거나 등등 어버노멀티한 상황을 서버가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요건 AI잖아요. 이건 AI는 일단 제껴놓고 AI 부분은 빼고 어쨌거나 이건 AI로 처리한다고 가정 상정을 하고 아니면 지금 현재 이런 AI 모듈들이 오픈소스로 많이 공개되어 있어요. 그 공개되어 있는 모듈 가져와서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제주도 전역에 설치된 CCTV 1만 개가 1만 개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그리고 이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를 침해하면 안 되겠죠. 프라이버시 문제를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프라이버시. 그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해안가에서 서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걸 카메라가 찍어서 갑돌이 엄마나 갑순이 아빠한테 일러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도 생각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죠. 그러면 경찰 업무의 99%는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는 1%에 불과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기와 같은 에너지 공급도 마찬가지. 에너지. 각 가구마다 가구 혹은 기계 혹은 장치 혹은 시설마다 프로세스를 활동해서 이 프로세스가 해당 가구나 기계나 장치 등등의 에너지 소비를 파악을 하고 파악된 에너지 소비량을 에너지 공급 업체 한전이면 한전 어디다가 서버죠. 서버 프로세스에 전송하고 따라서 전력 요금을 과금을 자동화시키는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상하 수도도 있고 한데 도청까지만 해보죠. 도청과 시청 읍면동 사무소 있잖아요. 도청과 읍면동 사무소 이 각각의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업무가 있는데 개개인이 하는 업무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지원해보자. 프로세스로 지원. 예를 들어서 도청의 과장이 있다고 합시다. 도청의 도청의 모 과장이 있죠. 모 과장이 있는데 이 모 과장을 프로세스로 지원하는 거죠. 이 프로세스는 도청의 모 과장이 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도청이나 시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의 직원 각각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업무 개개인을 프로세스로 지원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상당히 재밌겠죠. 그죠? 그러니까 도청 가서 누가 뭘 하는지 파악하는 것보다는 어떤 도청이나 시청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 있고 혹은 어떤 정부 이걸 뭐라고 했나 예전 정부에서 각각의 어떤 업무 공무원들을 각각이 하는 업무들을 정리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 정부가 어디 있을 겁니다. 전자정부인가 뭔가 해가지고 아키텍처 그래서 이 데이터 있을 거예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이 하는 일을 시스템이 대신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번 책 요걸 마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제가 이걸 녹화를 다 끝내요. 요 책 런 아니구나 프로그래밍 앨리스 이 책을 이번 주에 마치는데 이번 주 궁금하시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코드들의 50% 이상은 여러분들이 코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아마 60% 혹은 70%까지는 코딩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계획을 세우십시오. 지금 이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을 참조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설정을 하십시오. 설정한 다음에 그걸 한번 코딩하겠다. 코딩하려면 뭐가 필요할 것인지. 디자인이 90이에요. 이걸 코딩 프로젝트에서는 눈이 구할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눈이 구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프로젝트 진행에서는 디자인이 구할. 설계. 이거 디자인이잖아. 디자인이 구할입니다. 90%. 디자인을 잘해야 돼요. 이 디자인만 잘하면은 코딩은 10% 불가능하죠. 코딩은 10%. 지금부터 설계하는데 코딩 지식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코딩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코딩 없이도 설계는 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구성하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 하나, 상정을 해서 그 설계도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계도를 작성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공부가 재밌을 거예요.